11월 30일 월요일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허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번 주에는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이원 방송 드리지만 조속히 생중계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1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은 0.92%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오후 1시 마감으로 조용한 가운데 장이 마감을 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 한 주를 따지면 다우와 나스닥이 각각 2에서 3%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2020년 11월은 1987년 1월 이후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날 그 가격 흐름 중에 투자자들이 눈여겨본 게 이제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사실 뭐 소폭 올랐기 때문에 바로 달러화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만 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6,400달러까지 거의 한 3,000달러까지 급락을 했고요. 이는 근거 없는 미국 정부의 규제설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차익 실현에 나선 탓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예, 그 달러 인덱스도 이날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0.22% 하락을 해서 91.7까지 낮아졌습니다. 저 90 91대를 본게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2018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거의 2년 반 정도 됐죠. 예. 지난 3월 말에 그 코로나로 인한 봉쇄 때 103.4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1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이는 이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또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정상화 등을 예상한 그런 달러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여기에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항상 월말이면 매도 매수 이 재무제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아무래도 자금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가기 마련일 텐데요. 네.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요. 달러값이 싸진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 수요가 어디서 많으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특히 그 항상 돈이 모자란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데요. 이 돈이 돌면서 그 달러값도 싸게 쓸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성장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2021년이 이머징 마켓 자산이 중요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세계 시장을 볼때 이머징 마켓 자산은 경기 사이클 주기라든가 또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의존도, 또 중국과의 연계성, 또 가치주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미국 중요한 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그 무역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존의 그룰 베이스드 그런 무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세도 아마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이런 순풍이 한꺼번에 불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자산의 그 초과 성과율이 1년 내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고요. 블랙스톤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UBS, 모건 스탠리 등 대부분의 그 월가의 금융사들이 달러의 약세 그리고 이에 따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수혜를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 신흥국 펀드 쪽에도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 11월 6일로 끝난 주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EM 관련 그 상장지수 펀드 ETF에 한 주간 23억 6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7일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순입 규모고요. 또 EM 관련 펀드에는 지난 9월 말부터 따져서 6주 연속으로 한 주만 빼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드별로 보면 그 iShares Core MSCI 그 이머징 마켓 펀드 여기에 한주 동안 9억 달러가 넘게 순이익이 됐고요. 채권형 펀드인 iShares JP 모건 미국 달러 이머징 마켓 채권 ETF에도 7억 6,8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최근 급등을 해서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이나 뭐 이런 데 신흥시장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으로 이제 투자 흐름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EM 투자가 유망하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그 뷰가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약간 시각은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을 거다. 미국 증시나 선진국 증시보다 확실히 아웃퍼폼을 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머징 마켓 자산이 약 15%까지 내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이거보다는 약간 부정적이 한 6%. 6%면 모건 스탠리가 한 내년에 미국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오른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머징 마켓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두 회사의 지금 분석을 약간 잘 봐야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투자 매력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먼저 신흥국 긍정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데요. 지난 몇 년간 사실은 지난 몇 년이 아니죠. 2010년 이후에 선진국 증시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10년간 회복이 되면서 그 사이에 돈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이 몰렸죠. 미국 시장에 많이 몰리고 미국 시장, 미국 증시가 아웃퍼폼을 하면서 신흥국들은 굉장히 재미를 못 봤어요. 신흥국들은 중간중간에 어떤 약간의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고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안 좋았죠. 통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에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 7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통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머징 마켓 국가나 기업들은 달러 표시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요. 원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가는 지속적으로 셰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죠. 그래서 2015년, 2016년 이럴 때 폭락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증시가 급등을 하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양적 완화를 옐런 의장이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돌려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들였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를 없애고 다시 이제 돈을 거꾸로 다시 회수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2018년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미국 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환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달러화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계속 평평해졌다는 건데요. 장기와 단기의 이 금리 차이가 평평해지면 미국 은행들, 미국 은행들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이 단기에 싼 금리를 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장기에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 금리가 비슷해지면 대출을 많이 늘릴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죠. 대출을 늘릴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그런 상태에서 위험 자산인, 위험한, 세계적으로 보면 위험한 국가들인 이머징 마켓 국가에 아무래도 돈이 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의 반대인데요. 인플레이는 계속 물가가 오르는 상태라면 디스인플레이션은 거꾸로 가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장기 자산, 미국 채권 이런 거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에는 별로 이게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물가가 아무래도 낮아지면 다들 별로 이렇게 열심히 생산을 해야 되거나 이럴 동인이 별로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발전을 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에 경제 규모가 이만했을 때 이렇게 높게 발전을 했다면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이만한데 계속 그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이머징 마켓 이 MSCI 지수에서의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무조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아무래도 무역 의존도가 높죠. 원자재를 수출하고 아니면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다시 가공을 해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다들 높은데 트럼프 행정부의 빈번한 무역 정책 조정, 뭐 관세,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뭐 무역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를 가만히 보면 기술주와 헬스케어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 전통적인 자산, 이런 원자재 회사들도 많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거대 기술주들을 가진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고 현금 흐름을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온 기술주들, 기술주 산업에서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약간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원자재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서 돈이 많이 돌지가 않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언더퍼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2021년으로 향해 가면서 신흥국에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방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모든 환경, 대부분의 환경이 이제 그동안은 이머징 마켓에 불리했다면 이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즉, 지금 아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지금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구리 등을 포함해서 각종 원자재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대신 리플레이션이 예상되죠. 리플레이션은 인플레 수준, 그러니까 2%를 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으로 조금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약간 오르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과 반대죠. 예, 이러고 또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약간 높아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단기 금리는 페드가 묶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점점 이제 이렇게 가팔라 스티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미국 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용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에서 낙관적인 환경을 보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이런 아시아 등에서 기업 수익이 한 25%까지 증가하면서 EM 전체 주식 시장은 내년에 한 15%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 그 미국 증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3,800, 3,900그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뭐 EM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가치주 선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가치주 선호세도 신흥국 시장에 유리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마켓 지수의 기술주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대부분은 가치주예요. 가치주라는 게 사실은 주가가 낮은 주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낮다고 모두가 가치주는 아니죠. 그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게 가치주인데요. 이런 가치주 선호 흐름도 당연히 EM이 가치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주 선호 흐름도 EM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에너지, 소재, 뭐 금융 이런 주식들이죠.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적이고요. 또한 가지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이건 뭐 달러값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 기업들의 투자할 재원이 생기고요.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뭐 해외 채권을 찍어서 조달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고요. 또 투자 심리도 좋아집니다. 시장에 이제 돈이 넘치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 좋아지고요. 그러면 시장의 폭도 넓어지죠. 시장의 폭이란 거는 시장에서 몇개 주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주식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었습니다. 이 말은 기술주들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오르지를 못하면서 이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주식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치주들이 다시 오르면서 이 시장의 폭이 넓어졌죠.
예. 근데 이머징 마켓도 앞으로 돈이 몰리면서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넓어질 거다. 이 모든 게 이머징 마켓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괜찮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분석한 게 모건 스탠리였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모건 스탠리도 전반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치적으로나 이런 공중보건,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이 기대를 넘어서고, 또 주식이나 채사채 시장에서는 평균 예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건 스탠리 앤드류 시츠 그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이 내년에 이런 전망을 갖고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 갖고 투자자들과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죠. 지금 월가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계속 투자자 미팅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를 논의하는 시점인데요. 그때 지금 주목할 만한 게 다들 이머징 마켓에 관심이 크다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 이후에 계속 미국의 S&P 지수에 비해서 연평균 한 10%씩 그 수익률이 뒤처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뭐 S&P 500 지수가 100이 올랐으면 한 90%밖에 안 오른 거죠. 거기에다가 통화 바스켓을 보면 이머징 마켓 주식 그 시장의 통화들의 이 묶음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그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가치가 한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터키 이런 거, 아르헨티나 이런 화폐들은 뭐 거의 한 80% 9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 시장 수익률이 좋다 해도 통화가 해외 투자 입장에서 통화 가치가 그렇게 폭락을 하면 브라질 같은 데도 거의 절반토막 이렇게 났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들 아저 시장에 투자해봐야 뭐 하겠냐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머징 마켓은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2021년은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경제가 회복되고, 또 에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백신 뉴스, 좋은 백신 뉴스를 발표를 했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장 큰 특징은 값이 싸다. 다른 백신들은 막 20, 30달러씩 하는데 이 백신은 한 3, 4달러,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도 쉽다. 이런 백신은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머징 마켓 주가가 내년 연말까지는 한6% 정도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이렇게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지만 6% 상승은 사실 모건 스탠리가 예상한 한 4천 정도, 뭐 미국, 유럽, 일본 증시에 대한 그런 선진국 증시에 대한 수익률 예상치보다는 낮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그 대형 기술 기업의 EM 지수를 자세히 보면요. 기술주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그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순환주들이 유리해질 텐데 이런 경기 순환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나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브라질, 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또 터키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의 주식이 차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약 4분의 1 미만이에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시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 경기 민감주의 수익을 그 혜택을 좀덜볼수 있다. 이건 약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약간은 좀 상반된 견해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EM 지수가 종종 이 모건 스탠리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덜 경기 순환주기고 좀더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의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보기에는 이머징 마켓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위험 조정 수익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수익률을 적게 냈지만 위험이 적은 자산에 해서 작게 수익을 낸 거하고 큰 수익률을 했는데 위험이 높은 자산에 수익률을 낸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위험이 적게
수익률이 낮지만 위험이 적은 자산에 수익하는 거를 선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이런 위험 조정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유망한 거는 통화다. 결국 향후 12월 개월간 그동안 너무 많이 내린 인도 루피,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 러시아의 루블, 또 멕시코의 페소 등이 좋은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다. 또 각국의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다. 또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치된 흐름이, 성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자본이 그러면서 이글 국가와 기업에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통화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신흥국 통화가 위험한 주식보다 나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EM 지수가 기술주 비중이 높았었네요. 그렇게 되면 경기 순환 전반적으로 높진 않지만 몇개 주식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TSMC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지난주로 끝났는데, 보통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걸좀 주목해서 봐야 되나요? 통상은 뭐 연말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오른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시즌입니다. 다만 올해가 좀이 산타랠리라고 부르죠. 12월 말에 벌어지는, 12월 말에 7거래일간 벌어져서 내년 1월까지 넘어가는 이 산타랠리 기간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요. 올해는 그게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 시장 전반적인 그런 지금 현재의 코로나 장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11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우나 S&P 같은 게막 13%씩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87년 1월 이후에 거의 뭐 30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장세가 지난달에 벌어졌었죠. 잘 믿기지는 않지만 워낙 뭐 대선 불확실성이나 코로나 불확실성 이런 게 컸기 때문에 막 그렇지만 하여튼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게 계속 매달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나우는 8시 20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과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경 해외 주식 라운지에서 더 많은 해외 주식 뉴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며 김현수의 월스트리트나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